현대차 그룹의 미국의 전기차 관련 대규모 투자 계획 지금 나왔죠? 네. 네. 지난달 말에 이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미국을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현지 법인 판매처도 좀 점검을 하고 공장도 이렇게 둘러봤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내에서 투자가 혹시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업계 분위기였는데요. 네. 그 어제 결정된 소식이 이제 전해진 겁니다. 현대차 그룹이 이제 2025년까지 74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8조 4천억 원 규모인데 전기차 현지 생산 그리고 생산 설비 확충 등을 포함해서 이렇게 5년간에 걸쳐서 8조 4천억 원 규모를 대규모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아무래도 목적은 미국 시장 내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고요. 이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을 좀 선도하는 리딩 기업으로 서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대차 쪽에서 이번에 국내 전기차 생산 물량을 옮기거나 이관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전기차 신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적을 확실하게 좀 밝혔고요. 여전히 국내 생산지는 주요 전기차 핵심 기지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 외에도 수소라든지 UAM, 도심항공교통 그러한 부분이죠. 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투자할 것으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전기차 생산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할 것은 현대차가 한 내년 중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러면 투자 배경이라든지 기대 효과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일단 투자 배경을 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면서 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 바로 네. 그린 뉴딜 그리고 바이 아메리칸이라고 해서 자국 내 생산된 그런 제품들을 좀 장려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비춰졌는데요. 특히나 이 바이 아메리칸에 초점을 맞춰서 연계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 내에서 전기차 시장 이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2025년까지 240만 대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45년까지는 아주 대폭 늘어난 800만 대까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렇게 된다면 생산 능력이 증대가 되고 또 판로 확대되면서 매출 상승이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미국 정부랑 기업들이랑 협업을 해서 지금 이 현대차의 또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는 수소 쪽에서도 많이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소 충전 인프라라든지 수소 트럭 상용화 준비도 좀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도 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앞서 UAM 사업 그 미래 성장 동력으로 하나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지 법인을 상반기에 선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은 현대차가 지금 미국 내 자율주행 업체 합작사 이렇게 합작사로 모셔널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로보택시 역시나 좀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있는 상태입니다. 네. 최근에 현대차 보면 이제 인플레 우려 때문에 시장 조금 빠질 때도 좀 견조한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조금 빠지고 기아는 그래도 1%의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현대 기아차 주가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대차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슈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2022년 이후에는 현지에서 이 대량 생산이 좀 생산에 대한 능력이 좀 더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 컸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내에 미국 순수 전기차 부문에서 2위에 등극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내본 그런 연구원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 포함해서 신 모델에 대한 그러한 라인업을 계속적으로 공개 하고 있죠. 현대차라든지 네. 기아 양쪽에서 모두 그렇기 때문에 전동화 리더십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이 되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장에서는 현대차 기아가 조금은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는 있는데 최근에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 문제가 나오면서 좀 주가 하락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방 압력을 현재도 좀 받고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이것을 매력적인 비중 확대 기회로 좀 활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30만 원 선 제시가 있었고요. 기아차는 12만 원 선 생각해보시고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